안녕하세요. 더기어의 민영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상품은요,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처럼 그냥 스피커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카카오 프렌즈에서 굿즈로 나온 카카오 프렌즈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제가 너무 좋아했나요? 사실 제가 어피치 덕후거든요. 조금 큰 범위로 보자면 핑크 덕후예요. 그래서 이걸 며칠 전부터 제 책상에 올려놓고, 아, 너무너무 뜯고 싶은데 촬영할 때 뜯어야 되니까 참았거든요. 지금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피커는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피치, 그리고 라이언인데, 리본하고 있는 라이언, 후드 쓰고 있는 라이언,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디자인으로 출시가 됐어요.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네, 그런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라이언이잖아요, 지금. 좀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라이언이 너무 대세라고 하지만 너무 이거 편애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약간 들었거든요. 카카오? 네? 아, 아닙니다. 네, 우선 좀 구성품을 살펴보면요. 본체가 있고요. 케이블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는 이제 5핀 충전용 케이블인 것 같고, 이거는 옥스 케이블. 이렇게 두 가지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일단 좀 넣어놓을게요. 본체가 가장 중요하죠.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니까.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저는 처음에 이걸 패킹되어 있을 때, 앞에서 정면에서만 봤을 때, 이 어피치가 머리만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뭐, 카카오나 디즈니, 이렇게 캐릭터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은 가격대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뭐, 괜찮은 가격이어서, 아, 그러면은 이 피규어가 좀 빈약할 수도 있겠다. 머리만 달려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짜자잔. 짜자잔. 아, 어떡해. 네, 엉덩이까지 아주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옆에서 보면은 더 귀여움. 도와줘야 될것 같아. 올라가라고. 보이시나요, 여러분? 너무 귀여워. 네, 일단 저는 믿고 보는 뭐 카카오라서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어피치의 포즈와 표정 취향 저격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사실 뭐 귀엽긴 하지만 이게 스피커잖아요? 이제 좀 스피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전면에 3와트 출력의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최대 5시간까지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10m까지 블루투스 페어링이 된다고 하니까, 밖에 친구들이랑 놀러 나갈 때좀 자랑 삼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상당히 중요한데, 얘는 제가 조금 오버 살짝 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뭘 들고 있나 안 들고 있나? 뭐 그럴 정도의 무게? 굉장히 가볍다는 말이에요. 네, 굉장히 가볍고요. 네, 이제 뒷면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뒷면에 보면, 아, 귀여워. 여기 어피치 엉덩이 있고요. 네,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보지 마세요. 네, 밑으로 내려와서 5핀 충전 가능한 충전 단자 있고요.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어요. 마이크로 SD 카드 넣어서 자체적으로 음악 들을 수 있는 걸 지원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옆에 옥스 단자가 있어서, 블루투스 지원하지 않는 기기 같은 경우에도 연결해서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사실 요즘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기, 아니 거의 모든 기기는 블루투스를 지원하잖아요. 저는 요거 두 개를 안쓸것 같아요.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단 좋으니까. 아, 패스? 그리고 여기 옆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좀 켜봐야겠죠, 이제. 이 전원 버튼이 생각보다도 더 조그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좀큰 분들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왜안 켜지? 이렇게 한 2초 정도, 지금 제가 좀 길게 눌렀는데 2초 정도 누르면 전원이 켜져서 여기 앞쪽에 불이 깜빡깜빡 파란색으로 들어옵니다. 네. 오, 인식률이 굉장히 좋아요. 카카오 프렌즈 01이라고 바로 블루투스 연결이 되네요.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연결이 됐대요.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그냥 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최대 크기로 들으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으나 업피치니까 괜찮아. 업피치니까 괜찮아요. 아, 이제 컨트롤 버튼에 대해서 좀 봐야겠죠. 이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버튼 3개가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재생, 일시정지 버튼인데요.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이거는 음량 줄이는 거겠고 이거는 키우는 거겠고 그런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한 번 눌렀을 때는 다음 곡, 이전 곡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연속으로 누르면은 이제 볼륨 조절이 가능한데, 여기서 주의할 점. 저는 처음에 연속이라 그래서 보통 연속이라고 하면은 다다다다다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연속을 꾹 눌러야 볼륨이 줄어들고 꾹 눌러야 볼륨이 키워져요. 그래서 지금 잠깐 써본 바로는 디테일한 음량 볼륨 조절은 핸드폰에서 하는 걸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핸즈프리 통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통화 버튼이 있잖아요. 이거 한번 시연 갈까요? 아까 PD님 여쭤보는 거예요. 아, 네네. 시연 갈까요? 네네. 전화 한번 해주실 의향 있나요? 네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생각보다 잘 들려. 같아요. 이거는 지금 하울링 있는 거는 저희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좀 뭘 나가라고 해버릴까요? 들리나? 이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서 이걸로 음악도 들으면서 중간에 어머 얘들아 나 전화 왔어 하면서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면은 뭔가 좀 인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카카오 프렌즈에서 나온 블루투스 스피커 간략하게 개봉도 같이 해보고 구경해봤는데요. 저처럼 카카오 프렌즈 좀 좋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 이제 선물을 해주기에는 적합한 상품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생색은 뭔가 생색대로 내면서 선물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랄까? 저에게 선물해줄 분을 구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